이름처럼 커다란 입이 특징인 대구. 특히 고수의 대구 볼살은 쫄깃한 식감을 자랑한다고 하는데, 잘 쪄낸 대구 볼살을 볶음처럼 다시 익히며 조리하는 고수. 감칠맛을 더할 양념을 넣고, 그리고는 거침없이 볼살을 부순다. 이렇게 아니, 저 멀쩡한 걸 부수다니 왜요? 양념이 하나도 안 묻어요. 이 설설 끓으면 양념이 안 들어가서 손님들이 마시라고. 와, 다 주인장 마음이다 진짜. 모양새는 다소 섭섭해도 맛이 있으면 그뿐이지요. 짜글이 같아요. 자신만의 방법으로 후다닥 완성하는 게 고수의 요리법. 되게 터프하시다. 아니 볼지만데 뭐 그리 애르분 있어야 됩니까? 그 애르게 해야 됩니까? 아니 그게 아니라 그래도 됐다 맛있다니까. 방법이야 어찌됐든 틀린 말은 아니니 그 맛에 반해 식객들이 찾을 터. 이래가 큰 문제다 이게. 그리고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으니 부드러운 대구살 이리 부서뜨리면 오히려 식감이 떨어질까 걱정이요만. 그러니까요. 쫀득쫀득 가면서 부드러우면서 보통 그 정도 식감 내려면 반 건조를 해야 될 텐데. 진정 쫄깃함의 비밀은 반 건조에 있는 게요. 그렇죠. 진짜 비기가 뭔지 알려주시오. 비둘기 뭔가 물을 때 이게 바로 비둘기입니다. 아니 설마 고수의 비기가 냉동이란 말이오? 냉동? 어찌된 영문인지는 모르지만 먼저 찬물로 불순물을 제거한 후 꽁꽁 언 상태로 찜통을 향하는데. 오. 냉기 카트지. 이건 맛이 빠져나간다 하여 금기시된 냉동 신공. 어찌 이러는 게요? 해동을 안 하는 거 아니에요? 절대 안 돼. 얼어야지 돼. 꽁꽁 얼어가지고 해요. 딱 쫄깃쫄깃해지. 냉동을 사수해야 하는 이유를 알려주겠다는 고수. 힘이 없는 거, 이건 녹은 거거든요. 이걸로 봐서는 이게 더 좋은데 찜에는 아니에요.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봅시다. 뭐가 다를까요? 겉으로 봐선 멀쩡히 잘 익은 듯 보이는데. 눈에 슬슬 쳐져 이렇게 살이 무서진다. 힘없이 툭 떨어지는 대구 볼살. 반면 고수의 볼살은 쫄깃함이 살아있소이다. 그 차이가 느껴지시오. 껍질도 달라요. 되게 푸석해 보인다. 다르긴 하네요. 이거 보고 저리도 해보고 이 왜 이런지 집에 가서 가만히 누워서 생각을 해보니까는 아 얼은 거 녹은 거 이 차이더라고요. 내가 이 짧은 물을 생각해 봤을 때는 얼었으면 수분을 꽉 먹은 거 있다가 찌면서 물이 싹 빠져서 좀 쫄깃쫄깃하지 않나 싶더라고요. 정량, 계량 따윈 필요 없다는 고수. 젓가락 신공으로 콕콕 찔러 손끝으로 전달되는 감.